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선거 120일 전인 오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모두 16명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치고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출마자들이 도내 8개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제출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학력, 전과 기록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도내에서는 여야에서 16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덜 알려진 정치 신인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 사무소를 열고 현수막과 문자메시지, 명함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9시 반에 예비후보자 첫날 등록하게 됐습니다. 현직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20일 전 본 후보에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내 공천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직과 원외를 대상으로 한 하위 컷오프 결과와 혁신위의 중진 험지 출마 요구 수용 여부에 따라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기로 하고 타선 중진들을 향한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인물에 의해서 청원구를 혁신적인 그런 지역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 여기에 현재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의 출마와 인재 영입 추이에 따라 22대 총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